문경 씨 문경읍 마월리 3번 국도변에서 본 주의산과 문경읍 시가지 모습입니다. 주의산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문경읍 시가지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는 중부내륙 철도 KTX 문경역이 보입니다. 금년 4월 준공이 되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행을 거친 뒤 10월부터는 KTX 열차가 정식 운행된다고 하네요. 문경역이 준공되면 문경에서 경기도 판교까지 78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문경읍 마월리 3번 국도변에서는 조령산 정상과 신선암봉이 보이고 신선암봉 오른쪽으로는 928봉, 795봉, 757봉이 보이며 757봉을 지나면 기대봉과 제3관문이 나옵니다. 문경세제 도립공원 주차장 매표소에 직원이 없고 주차비 무료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네요. 야외 공연장에 비가림시설 공사를 하고 있군요. 옛길 박물관 뒤로 관봉능선이 보입니다. 오늘 산행은 제1관문, 여궁폭포, 태국사 입구, 대궐터, 주의산 주봉까지 갔다가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제1관문 앞에 수령 100년 되었다는 키가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2011년 봄 감나무가 싹을 틔우지 않았고 여름이 되어도 아무런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동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자리에 새로 심은 감나무입니다. 송암님은 마치 감나무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했듯이 감나무가 동사하기 2년 전부터 감나무의 모습을 촬영하셨다고 합니다. 죽기 2년 전인 2008년 5월 17일의 모습입니다. 죽기 전 마지막 모습이랍니다. 2010년 2월 13일 모습이며 그 해를 마지막으로 100여 년의 생을 마감했답니다. 참나무 기둥 아래 부분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쇠 파이프도 박혀 있네요. 이런 나무가 내구로 보였습니다. 여궁폭포 아래 계곡에는 물소리가 들립니다. 주울산 곡충곡 계곡이 꽁꽁 얼었다가 겨울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송암님이 30여 년 전 이곳에서 점현오색을 발견하고 놀란 적도 있다네요. 점현오색은 잎에 흰색 반점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입니다. 봄이 코앞에 바싹 다가온 것 같아요. 물소리를 들으며 올라가다 보니 세차게 내리치는 찬란한 은빛 물줄기가 보이고 몇 발짝 오르자 웅장한 폭포와 마주하여 폭포수 소리가 요란합니다. 여궁폭포입니다. 미끈하게 생긴 길쭉한 바위 틈새로 떨어지는 폭포는 수줍음 타는 여신을 숨기려 하는 것 같지만 천하 일색의 모습에 넋을 잃고 발길을 옮기지 못합니다. 폭포의 형상이 마치 여인의 하반신과 같다 하여 여궁폭포라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궁폭포를 지나서 잠시 너덜길과 계단을 오르고 나면 멋진 자태를 뽐내는 노송을 만나고 잠시 후 계곡의 물소리는 또 들려옵니다.
곡충곡 계곡길은 눈과 귀가 즐겁고 주울산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춘이 지난 지 13일이 되었으니 해곡사 아래 곡충곡 계곡의 폭포도 해동이 되어 봄 기운을 품고 요란하게 낙하합니다. 주울산 계곡 물소리에 봄이 온다는 기별로 생각하니 두 달 동안 찌뿌듯했던 몸과 마음이 치유된 듯한 기분입니다. 해곡사 입구에 왔습니다. 하산할 때는 왼쪽 임도로 갑니다. 주울산 주봉 가는 길은 오른쪽 길입니다. 시그널이 때로 뭉쳐 있으니 외롭지는 않겠네요. 문경 늘보 부부도 가세했군요. 드디어 대궐터 옹달샘에 왔습니다. 903계단을 오르기 전에 여기서 목을 축입니다. 주울산 100번 오르니 이 안이 즐거우랴 누군가 100번이나 올랐나 봅니다. 대궐터 샘에서 시작되는 기나긴 903계단을 올라갑니다. 15분 정도 오르면 드디어 안부에 도착합니다. 다리의 뻐근함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여기는 주봉 코 밑에 유일한 쉼터인 안부입니다. 31년 전인 1993년 여름, 늘보 부부 아이들 데리고 주울산 주봉 등산할 때 쉬었던 기억이 아련히 살아난다네요. 여기서 20분 올라가면 주봉 정상입니다. 오른쪽 눈이 있는 곳은 관봉으로 이어지는 등로인데 발자국이 안 보이니 관봉 코스 상객은 없었군요. 절벽이 갈라지면서 산 아래가 한눈에 들어온 이곳은 전자문입니다. 직진하면 주봉 정상이고 왼쪽은 제2관문 방향이고 오른쪽은 관봉 방향입니다. 주봉 바로 아래 문경읍 지곡리로 통하는 곳입니다. 주울산은 문경의 진산이라고 합니다. 주울산 유래 중에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으로 피신해 와 있을 때 이 산에 머물렀다고 해서 왕이 머문 산이란 뜻으로 임금 주자를 붙여 주울산이라 하였다고도 한답니다. 이곳 주봉은 1076m로서 주울산의 최고봉인 영봉 1106m에 비해 30m 낮지만 문경 사람들은 주울산 정상을 옛날부터 주봉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봉에서의 전망이 뛰어나고 주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봉우리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울산 영봉은 표지석만 없다면 그냥 지나치고 말 것 같은 봉우리입니다. 문경읍이 있는 남쪽에서 주울산을 볼 때 서쪽의 관봉과 오른쪽에 우뚝 솟은 주봉은 한눈에 보이지만 최고봉인 영봉은 주봉 뒤 산속에 숨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봉이 대접받고 있는 것입니다. 체격이 건장한 젊은 사나이에게 인증샷을 부탁했더니 하트를 하라고 하네요. 이 정상석 앞면에는 주울산 1076m로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문경진산, 1988년 3월 문경군청 등산회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글씨는 잘 보이도록 검은 색칠을 했군요. 이 정상석은 36년 전 송암님이 문경군 청재직 때 정상석을 가마니로 감싸서 손으로 만든 들것에 싣고 등산 회원들이 이틀 동안 이곳까지 옮겼으며 물과 시멘트도 준비해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문경군청 등산회 회장은 조도환 산림과장이었는데 50년도 안 된 비문에 회장 조도환이라는 글씨가 희미하여 잘 안 보이네요. 희미한 암각서를 보니 사람이 한 세상 살아가는 것은 마치 흰 망아지가 지나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과 같다더니 인생무상을 느낍니다. 정상석 앞에 서 계신 상객분께 송암님께서 36년 전 문경군청 등산회원일 때 정상석을 여기까지 옮겼다고 자랑을 하니 그 분께서 기념으로 같이 사진 좀 찍기를 원하셔서 그분 스마트폰으로 일행께서 찍어주셨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도 되는지 물었더니 좋다고 하셔서 올리셨군요. 주봉에서 남쪽을 보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며 조망해 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선명하지 못합니다. 문경대간이 정면에 펼쳐져 보입니다. 문경시 문경읍의 부락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곡 1위 월복사에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간 끝 지점 공터에 주차를 하고 2시간 오르면 주봉이라고 합니다. 주봉까지는 편도 2.5km 거리라고 합니다. 여기 주울산 주봉 오르는 가장 짧은 코스라고 하는데 전자문 아래는 험한 급경사 너덜길이라네요. 미세먼지가 조금 있지만 속리산 천왕봉과 주능선 그리고 문장대 관음봉 서북릉선이 물결처럼 드러납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 쌀국수로 중식을 합니다. 바람은 잠자고 햇볕은 따뜻하니 오늘은 봄날 같아요. 31년 전인 1993년 여름 송암님 가족이 이 자리에서 인증샷한 필름 사진을 공개합니다. 유수 같은 세월,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게 세월이라고 하지요. 저 때는 오늘 중식을 한 위치에서 2m 정도 서쪽이군요. 영봉으로 갈 시간도 없고 다리도 지쳤으니 올라왔던 코스로 하산한답니다. 903계단 외에 짧은 계단 수를 합치면 1200계단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늘진 곳에는 눈이 그대로 있군요. 올라올 때와 달리 해국사 임도로 하산합니다. 시간 관계로 해국사 절구경은 생략하고 하산합니다. 해발 520m에 위치한 해국사는 신라 문성왕 8년인 846년에 보조선사 제칭이 창건했으며 창건 당시에는 법흥사라고 했답니다. 고려 말에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서 이곳에 머물렀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이절에서 의승이 많이 나와 나라를 구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나라에서 절 이름을 해국사라고 하였답니다. 해국사에서 300m 올라오면 임도 옆에 스님의 사리를 봉안한 부도가 남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왼쪽에 조령산이 보이고 오른쪽 끝에는 신선한 봉이 보이네요.
문경세제 오픈세트장이 보입니다. 오픈세트장은 KBS가 사극 대하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문경세제 제1관문 뒤 용사골에 건립하였고 촬영장을 이곳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조령산과 주울산의 산세가 고려의 수도인 개성의 송악산과 흡사할 뿐만 아니라 옛길이 잘 보존되어 있어 사극 촬영장으로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곡사에서 시멘트 포장 임도를 따라 2km를 내려오니 제1관문에서 제2관문과 제3관문으로 가는 길을 만납니다. 오늘도 문경 늘보 송암 부근은 8시간 동안 관광 모드로 하루 종일 산행하며 힐링했습니다.